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내년 말쯤 우주정거장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손잡고 달의 우주기지도 짓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송옥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2, 1, 경호! 신의 배란 뜻에 선조 12호를 실은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로켓 분리에 성공할 때마다 세 명의 우주 비행사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반반展开, 工作正常. 我宣布, 神舟 12호 发射任务 取得圆满. 중국에서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유인 우주선 발사는 독자 우주 정거장 텐궁을 건설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4월에 올려놓은 우주 정거장 핵심 시설 테너와 성공적으로 도킹한 우주 비행사들은 3개월간 우주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재궤 인증, 항공인 장기 주류, 재신 신발, 공간 우주 부기, 추상 활동, 창외 操作.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다음 달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유인 우주선 발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주선을 8차례 더 발사해 내년 말 텐궁을 완성할 계획인데 미국 주도의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예정대로 2024년에 운영을 중단하면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됩니다. 중국은 또 미국에 맞서 우주강국 재건에 나선 러시아와 손잡고 함께 달 연구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우주정거장에도 우주인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과 화성 탐사 성공에 이어 우주정거장 건설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우주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